아예 이런 줄 알았으면 오늘 아예 영업 안 한다고 차라리 그러니까 그랬으면 적게 나의 손을 줄 줄 알았지. 이렇게 눈이 운동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나올 때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오고 있어가지고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진짜 치약 휴게소에서 돌아갈까. 근데 영빈님 그랬잖아요 이건 추억이라고. 어 근데 좋아 나는 집에만 갈 수 있으면 돼. 시간 충분히 가요. 근데 진짜 고속도로가 좋더라. 금방 되더라고요. 오늘은 안 됩니다 이제. 위험해서 안 될 것 같고. 네. 오늘은 여기는 셧다운 되는 걸로 봤으니까. 네. 오늘 내려가실 수 있겠어요? 잘 내려가 볼게요. 소다님 100년 만에 오신다는데 빨리 전화해라. 소다님이 어떻게 소다님 놀라오지 말라고. 100년 만에 오시는데 밑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네네. 네. 지금 고생하셨고 저희 알아서 잘 내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또 이제 상황에서는 오늘 내일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. 원래 예보상으로는 오늘 어제 예보상으로는 오늘 11시인가 9시인가 10시인가 비 온다 약한 눈 온다 그랬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는 저도 그래서 그 예보에 맞춰서 이런 제설 작업 봤었는데 근데 현 상황으로는 예보 안 믿으려고. 우리나라 이겨보 믿는 게 아니야. 사람이 이거 스파이크 있는 걸로 해도 미끌리는데 헤드마이어인데 저거는 애들 평소처럼 루틴대로 하다가 미끌리고 이렇게 하면은 지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할 때 이거 하고 시설물까지 다 그래서 돌침대 위에도 하셨구나. 근데 오늘은 저 돌침대 위에도 하는데 좀 잘 안 밀리더라고 얼어가지고.